하... 개고기. 개고기는 과연 돈이 될까요? 개고기 시즌 몇입니까 이건? 원신, 블루 아카이브 등 서브컬처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NC도 이런 서브컬처 수집형 가챠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제발 도전하지 마세요. 이들은 스론앤 리버티,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등 여러 IP에서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 등장한 배틀크러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캐릭터를 아기자기하게 꾸려놔 배틀로얄식으로 내놨지만 재밌어도 뭔가 아쉬운 게임성과 리니지의 악행으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NC는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공개하고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블레이드 앤 소울 1 프리퀄인 호연이 8월 출시되었습니다. 수많은 캐릭터를 가챠 수집해서 얻고 보상과 혜택, 캐릭터 특성 레벨업 등 호연은 미오요의 성장 및 가챠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을까요? 일단 호연을 플레이했을 때 혜택과 보상은 정말 많이 받았으며 노가다로도 충분히 업적 보상들을 받아 수많은 영웅들을 해금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 등급이 높을수록 문이 화려하게 열리는 가챠 연출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일단 저는 광고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전투 타격감은 괜찮았지만 이펙트는 너무 과한 정도이고 리니지식 타겟팅 전투를 그대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면 돼요? 원또라 스킬이가 조금 우와 네. 물론 MMORPG 전투로 구현되어 있어 계속 컨트롤하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호연은 파티원들을 자동 전투로 설정해 전반적인 전투를 모두 자동으로 설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동 설정을 하더라도 F키만 누르고 1, 2, 3번 캐릭터 창 G 능력키를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보스전에선 대쉬를 사용해 회피해야 하는 패턴과 기믹을 갖추긴 했어요. 바로 세우리! 계약 완료! 난도질 내주제! 전투는 간단하고 일부 속성 연쇄 공격이 있지만 매력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리니지를 즐겼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이건 여전한 개고기 그 자체입니다. 월드 이동은 대체적으로 로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부 작은 월드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신의 가문에서 건물을 건설해 파티원들을 육성시키거나 새로운 정령들을 가챠해서 소환할 수가 있죠. 컨텐츠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딱히 이것도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다른 서브컬처 수집형 가챠 게임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굳이 호연을 플레이할 가치가 있을까? 그건 모르겠군요. 아트는 아기자기하지만 캐릭터 모델링은 정말 실로 아쉽습니다. 메탈슬러그 각성마냥 아쉬운 3D 모델링입니다. 컨셉 아트는 좋아보이지만 3D 모델링은 가챠를 하는 재미를 정말 심각하게 낮춥니다. 내가 원하는 영웅이 나와도 흥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호연의 매력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웅들의 종류는 많지만 전투는 재미가 없고 컨텐츠도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배틀크러쉬는 재미라도 있었죠. 호연은 소유결제 없이 노가다로 충분히 많은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지만 성장이라거나 전투라거나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빠르게 질려갑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캐릭터가 유설 한 명으로 고정되어 시작됩니다. 초반에 남성 여성 커스터마이징조차 없어요. 이건 기본이잖아. UI는 다소 복잡한 게 있어요. 파티원들을 설정하고 파티원들 간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 서로 간의 인연 관계로 공격력과 방어력 수치를 증가시키는 건 테마를 충분히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캐릭터가 걸리면 승급해 더 강력하게 키울 수가 있으며 캐릭터 조각으로 호감도를 채워 그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페이스 메뉴가 좀 난잡해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웃긴 건 미션에 있는 이 스텔스 미션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몹 지능이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안쪽에도 몇 명이 더 갇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구하러 갈 걸세. 일단 우리와 함께 가세나. 그래서 이 게임 괜찮니? 애니메이션 컷신은 투박하고 전투도 붕쭈붕쭈 비비는 수준에 성장도 재미가 없습니다. 호연은 플레이할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서브컬처 게임들은 요즘 많이 나오기도 하고 NC는 여기에 영감을 받아 제작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악행을 어떻게든 지어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배틀크러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대신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은 데 실패했죠. 그럼 호연은 어떨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턴제 전투 섹션은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럴 거면 페르소나나 진여진전생 하러 가겠죠. 아니면 붕괴스타레일도 있습니다. 더 재밌는 턴제 JRPG물은 많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은광일! 우리 소유 어째서?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하나 남소유는 약이 없다고! 거짓말 마! 이놈이고 저놈이고 이 은광이를 우습게 본 대가를 지르게 해주마! 예보시지! 와라! 똑바로 봐라! 깨끗하다! 히야! 하! 바로 세우리! 히야! 사람 말을 듣질 않는군. 따라와라. 아, 뭐야? 어디로 갔어? 마을 쪽으로 사라지는데? 뭐해? 녀석의 뒤를 쫓아야지. 돈이잖아. 도대체 어떤 놈의 소란을 피워? 뭐야? 은광이잖아. 도망가긴. 여기지라! 피해보시지! 왜 쓰러나! 강챙이 주제에 제법 발악하는구나! 시간에 늦었잖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놓치다니. 뭐라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냐.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냐.